스마일 다육입니다. 아이고 덥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더운데 뭐 하냐고요? 선물할 일이 생겼어요. 선물할 곳이 많다는 거는 뭐 행복한 거죠. 좋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다육이는 이제 선정을 했는데 화분 선정이 어렵더라고요. 조금 큰 데다 싣고 싶은데 적당한 화분을 찾지를 못해서 요거 누다 합식해 놓은 아이가 있어서 요 화분에 심으면 어떨까 해서 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누다는 아주 프리딩딩한데 얘는 좀 놀았죠. 얘가 더 묵은 아이입니다. 이거는 합식을 했어요.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께 한 개씩 뽑아서 이제 판매를 했던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개였죠.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젤리가 됐어요. 요 아이는 이제 묵은 아이고, 그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아이보다는 좀 색감도 예쁘고요. 입장도 좀 크네요. 이렇게 해서 요 아이를 합식해 놓은 지가 아이고 좀 오래 됐더랬죠. 근데 요 아이를 뽑고 이제 요 아이는 이제 뭐 다른 곳에 합식을 하든지 그냥 풀분에 심어 놓고요. 요 큰 화분에는 에보니 슈퍼클론을 심어서 선물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요 아이도 깍지가 있네요. 네, 깍지 주의보 비상입니다. 깍지. 약을 하더라도 생겨요. 약을 해도 여름에는 뜨겁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보다 물을 좀 적게 주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통풍이 안 돼서 생길 수도 있고 뭐 흙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이런 거 생기는 거는. 네, 여러분 이렇게 생기더라도 그냥 저처럼 그냥 씻어서 퐁퐁물로 씻어서 솔질을 해야죠. 목 대니까 솔에다 퐁퐁을 묻혀서 닦아주고요. 그리고 말렸다가 또 뭐 균제나 여러분 뭐 균제나 그런 거 스프레이형 있잖아요. 그런 거 뿌려두었다가 조금 말려서 심고, 심을 때는 흙에 또 그 스프레이 약간 뿌려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요 화분은 씻어서 낙수물로 한번 더 이렇게 헹궈주고 말려주면 되게 일이 많은 것 같으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요 아이들이 버릴 수는 없잖아요. 건강해요, 잎은. 잎은 건강한데 이렇게 깍지가 생겼기 때문에 요 아이들을 처치를 해줘야죠. 닦고, 말리고, 약품 처리하고, 화분도 한번 닦고, 약품 처리해서 말렸다가 쓰시면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이 위에서 이제 요 아이들을 뽑았기 때문에 혹시 핀셋이나 요 흙에도 이제 토양 살충제를 한 번 더 뿌려줄 거고요. 저 화분도 흙 털어서 네, 씻어서 에보니 슈퍼클론을 심어주도록 할게요. 에보니 슈퍼클론입니다. 요 아이 뽑아볼게요. 에보니 슈퍼클론 이 아이는 이제 실생으로 들어왔던 아이인데요. 지금은 이제 묵덩이가 되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얼굴이 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고요. 물드는 것도 다 달라요. 요 아이가 프리딩딩 했었잖아요. 근데 조금씩 이제 색감이 올라오네요. 뒷장부터 해서 예쁜 지금은 핑크색으로 보여요. 핑크색으로 올라오거든요. 네, 이 색깔이요. 가을 돼서 물들면 저 화분하고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화분이 좀 커 보이긴 하지만 집사의 욕심을 담아서 그냥 심어줄 거예요. 크겠죠? 이 찬 종류 아이들은 뭐 1년 내내 네, 성장을 하죠. 그래서 조금 큰 화분에 심더라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요 아이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흙을 보면요, 요 아이가 언제쯤 심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가볍게 썼죠, 저도. 그러다 지금은 제대로 좋은 거 많이 팍팍 넣어주면서 네, 행복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흙을 소립으로 복토를 해준 거 보니까 한 2년은 된 것 같아요. 이 아이한테 미안하지만 2년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소립으로 복토를 해줬었어요, 초반에. 그러다 이제 중립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네, 그것만 봐도 이게 언제쯤 네, 분갈이가 됐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복토를
난석 대립으로 썼어요. 진짜 오래된 겁니다. 2년이면. 아, 이 뿌리가 건강하니까요. 그냥 이렇게 한번 살짝, 뿌리가 건강하니까 살짝 이렇게 털어주고 심어줄게요. 선물 받으시는 분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선물 나갈 일이 이렇게 생깁니다, 요즘.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 좀 연배에 있으신 분께서 그 연꽃 모양의 다육이를 원하셨는데 제가 조화이를 심었잖아요. 근데 댓글에 카시오 적금 아니냐. 그 댓글을 보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카시오 적금이 연꽃을 닮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카시오 적금도 심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은 화분에 세트로 심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시겠죠? 다육이를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분께 갑니다. 좀 젊으신 분께. 이 요 끝에 이것만 살짝 떼낼게요. 살짝 떼내고 심겠습니다. 제가 씻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화분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다른 화분으로 바꿀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제가 키울 것 같으면 그냥 이 화분에 심어도 되죠. 심어서 제가 여기서 하우스에서 키우면 그래도 가을 겨울 되면 얼굴이 조금 더 굳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른 화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수묵분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딱 좋아요. 얘는 좀 진한 색상으로 해야 가을에 다육이가 물들어주면요 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분으로 심어주겠습니다. 제가 만든 돌멩이를 깔아주고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네, 이분은 다육이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뿌리를 좀 많이 잘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그냥 여기까지 그냥 잘라줄게요. 네, 여기 저 매장에서 조금 이따가 갈 거니까 뿌리 활짝피는 거 보고 갈 거니까 그냥 뿌리 잘라서 심어줄 겁니다. 제가 박서진 군 팬이 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도 네, 저와 같은 마음이 계실까요? 아들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런데도 팬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영상 속을 보면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도 계시고 저처럼 조금 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의 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다 좋았어요. 노래도 좋고 그 진정성 있는 그 가사도 좋고 그래서 팬이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팬은 누구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렇게 에보니 슈퍼콜론이 심어졌습니다. 어때요? 선물로 가도 손색이 없겠죠? 제가 드리는 다육이로 인해서 아이고 예쁜 아이를 키워보고 아 예쁘다 예쁘다 아침마다 또 노아이랑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걸로 복토를 할 때도 있어요. 그냥 배수했던 돌로 이렇게 복토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또 어울려요. 이렇게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돌멩이도 그렇고 흙도 그렇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보니 슈퍼콜론이나 슈퍼콜론이나 마리아나 에보니나 이렇게 이런 이름을 가진 아이들은 이제 인기가 사그러들었어요. 이제 다른 종류의 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바탕이 되는 이런 아이들은 이제 좀 시끄러들어서 좀 마음이 아픈데요.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또 인기를 입어서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신가요? 어머, 롤리팝 젤리가 하루 사이 이렇게 성장을 한 것 같은 느낌 나죠? 어머, 예뻐요. 너무 예뻐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요아이 에보니 슈퍼클론입니다. 지금 뒷장부터 해서 핑크색 물을 조금 내주고 있죠? 핑크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네. 찬물로 이렇게 시원하게. 아, 찬물도 아닌데요. 물도 미지근합니다. 너무 더워서. 아, 예쁘다.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돌멩이를 섞어서 복토를 해주었잖아요. 어머, 이것도 예쁜데요. 너무 예쁩니다. 아, 괜찮죠?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